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인 강인순입니다. 2015년 53만 명이었던 대학 진학자 수가 2023년이면 24만 명으로 불과 8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의식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 위상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오늘은 최혜범 창원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원대 최혜범 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요즘 어떤 일로 주로 바쁘시나요? 대학의 환경이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학생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 예. 또 이게 이제 바깥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학생들 모집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참 바쁩니다. 그리고 네. 국책사업도 많이 수행함으로써 그와 네. 관련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 2015년에 취임하셔서 네. 한 2년이 조금 지났네요. 네. 예, 그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그 느낌이신가요? 총장 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과거의 그 대학 환경보다 지금 대학 네.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입학 자원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학생들 취업률도 낮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하나 꼽으시라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그 가장 큰 것은 제가 예. 그 외국을 방문했을 때 예. 베트남을 갔었을 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그 베트남에 교류 학생으로 와 있는 학생들을 취업시켜 주는 문제 이게 예. 참 큰 거였고 예. 그다음에 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들이 창원대 학생들을 이제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참 보람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반면에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쉬운 예. 점은 여전히 이제 그 취업의 벽이 산업 현장의 벽은 대학을 바라보는 벽은 상당히 높았다. 예. 아직도 대학하고 바깥 사회, 산업 사회, 그리고 예. 바깥하고는 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도 학생들 취업과 알리는 네. 거에 아쉬운 것도 그것도 네, 역으로 예, 그게 다 동전 양면처럼 그런 느낌을 느끼셨네요. 예. 그러시면 그 총장님은 총장 되시기 전에는 네.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수로서 학생 대할 때랑 네. 총장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학생들 대할 때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다르세요? 예,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예. 이 학생들의 사회 진출 분야에 대해서 또는 바깥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대학을 경영하고 난 이후에는 이 학생들의 그 모집 그리고 교육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 대학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교수 때와는 예. 총장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러나 예. 학생에 대한 애정은 뭐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대학들도 특히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제 입학금 폐지 그 네. 이제 움직임들이 쭉 있잖아요. 네. 네. 창원대는 어떻습니까?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예. 이게 입학금 폐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전형료도 대폭 낮추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 학부모들의 그 부담을 줄어들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대학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예. 이제 우리 이 정부의 그 교육 정책 방향도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대학들도 우리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창원대도 입학금 폐지 네, 결정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청장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 대학의 하나의 뭐 역할 또는 뭐 임무일 수도 있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참 앞으로 대학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상아탑 안에서 머무르는 대학의 모습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줄 때 대학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의 발전과 대학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대학이 예. 제대로 발전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역 발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은 또 역시 이제 대학의 발전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역의 인재를 저희 길러가지고 지역사회에 내보내고 지역사회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가 그 최 총장님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그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 학부 교육 예. 그 선도 육성 사업, 소위 우리가 에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에이스 사업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에이스 사업, 이것은 전국 대학들이 예. 굉장히 선호하는 아유, 국책 그럼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 모두가 학생들의 그 교육 부분에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 학생들의 그 장래를 위한 그 교육에 투자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효과가 참 큽니다. 지금도 거기 이제 재평가에서 예. 재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고 예. 탈락된 대학들은 재진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최 총장님 그 소위 링크 플러스 사업, 예. 이게 링크 사업에서 이어진 예. 이제 사업인데 우리가 사회 맞춤형, 예. 산하 협력, 예. 선도 육성 사업 이렇게 예.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아주 길게는 그렇게 부르고 예, 있는데 창원대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어떤 데 포인트가 지어져 있습니까?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은? 그 과거에 우리가 저희 한 5년 동안 이제 링크 사업, 산하 협력 사업을 이제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대학이 잘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정 과정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예. 평가 지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산하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성 내지 정량적 평가 이런 부분에서 예. 상당히 까다롭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경남대학도 선정이 됐고 예. 또 인제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선정될수록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예. 그 산학협력선도대학, 이것은 말 그대로 맞춤형 교육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거지요. 예. 그 이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도 개편하고 예. 또 거기에 맞는 인력도 양성하는 참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 총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책사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창원대가 굉장히 이제 그 최 총장님 이제 취임 이후에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하셨는데 그 유치 못지않게 그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현 어떻게 실현하는 거 그런 과정에 어려움 같은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네, 그런 그것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국책 사업을 그냥 그 정부 지원을 받고 또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국책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해서 국가와 대학이 함께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책 사업이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국책 사업은 평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거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대학, 다시 재진입되는 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책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유치원 국책 사업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외에 이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예. 또 작년에 그 장업보육 그 지원 사업. 예. 평생교육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제도입니다. 예. 형편상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는 제도가 예. 바로 평생교육 제도인데 작년에 그 전국에 9개 대학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정원을 다 충원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이 이제 저희 대학인데 예. 아마 올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많은 다른 대학들이 그 평생교육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원대가 지난 7월 초에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 관학 네. 협력 협약식을 그 도내 5개 시군과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협약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초점 맞췄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여기에 5개 자치단체랑 예. 시 사천 그리고 고성 산청 합천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이 자치단체들이 국가가 선정하는 그 평생학습센터, 예. 평생학습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창원대학교가 이제 전국에서 평생교육 사업이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을 수료하는 인원이 한 7,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네요. 그동안에 평생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프로그램 예. 이런 것들 잘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학이 중심이 되고 이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돼 있는 이 자치단체들한테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방법을 전수해서 예. 이 자치단체가 앞으로 평생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 대학이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다른 자치단체로 아마 이게 확대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이 최대한 그 방법과 전략을 이렇게 제시할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협약의 내용은 5개 시군의 예.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예, 하신다는 얘기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대목적이 예. 있습니다. 예, 뭐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뭐 재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지기 예, 때문에 예.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는 좀 커질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장님 또 하나 요즘 걱정되는 게 학생들 취업이죠. 예, 창원대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저희 대학 취업률은 그 국공립대 중에서는 아주 상위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취업률이 사실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체 방문 횟수를 늘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예. 그 일자리를 찾아주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기업을 방문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소문에는 총장님 한 300개 기업을 예. 저기 찾아서 이렇게 다니신다는 소문이 예. 있는데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지금 뭐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취업률만 목표로 하는 건지 예. 다른 어떤 뭐 이유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지역에는 창원 지역 그리고 함안 진해까지 합치면 약 한 6천여 개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중에서 한 천여 개 정도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은 중견기업에 속하는 아주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은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기업 방문을 통해서 예. 이런 기업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1인 1사 취업 시키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예. 기술 개발을 하자 이런 데도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좀 괜찮은 기업들이 예. 장학 사업에 관심 있는 이런 기업들로 아. 학교에 장학금을 유치하는 이런 데도 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그 창원대가 예. 그 에이스 사업 또 예. 링크 플러스 사업 이외에 예. 창업 선도 대학에도 선정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요즘에 그 창원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전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해 우리가 저희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창업선도대학은 이제 정부 정책이 예, 젊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예. 권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아가서 예. 지역민들의 그 창업 의욕도 예. 지역민들에 대한 창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 지금 창업선도대학의 운영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그 학교 내에 학교 시설물 내에 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두고 예. 창업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실직자들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분들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 아이템을 보고 예. 또는 창업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그 이 가능성, 이 희망을 이 보고 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제로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죠.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중소기업청도 대학 젊은 대학의 그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취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아이템 창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하는 것도 국가 경제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사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막 계속 사업인데 예. 2년 내지 3년 정도 하다 다시 또 재평가받고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 계속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장님, 좀 전에 도내 기업들, 특히 뭐 중견기업도 굉장히 이제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 취업률 높이는데 뭐 장학금 유치도 하고, 또 그 회사랑 서로 그 연구개발도 같이 하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취업엔 조금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저희들 그 이제 취업 담당 부서인 종합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예. 종합인력개발원으로 그 저희가 방문한 그런 기업들로부터 예. 이 학생들 보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과거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학교를 몰라서, 대학을 예. 몰라서 이제 연락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이 예, 남아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과거에는 그런 연락이 없었는데 요즘은 방문한 이후에 좀 연락이 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니라더라도 학생들 예. 어려운 학생들 그 장학금을 학교에 좀 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문의해오는 그런 예.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런 그 기술 개발에 대한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이 예. 좀 인력을 같이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총장님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창원대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 있는 또 그 명문 대학들하고 교류도 굉장히 많이 네. 있죠. 그 교류 내용이나 또는 어떻게 교류하시는 것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천명 유학 시대를 외국인 유치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예. 했었습니다. 천명. 그래서 예. 지금 저는 5대형 6대주에 그동안에 우리 아시아 지역하고 좀 소홀했던 예. 이런 지역을 이제 지역 대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 대학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어휴.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오히려 예.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남미도 그렇고 예.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나라의 대학들보다는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그 경제 모델, 예. 한국의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있는 그 대학 방문을 통해서 담은 한몇 명이라도 한 서너 명 정도라도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다른 후배들을 또 창원대학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전체가 이렇게 대학도 세계화가 되고 있고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학 자원 부족에 따르는 그 대비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 학생 유치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외국 대학 방문을 좀 늘어갈 생각입니다. 총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네, 직접 갑니다. 예. 그럼 또몇개그 대학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나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15개 정도 대학을 방문했는데 다그 방문한 대학들의 그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유, 총장님 뭐 여러 가지 하시니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취임하시고 나서 그 창원대 같은 경우는 시설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은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학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평생 학습관 그 10층짜리 건물을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평생 학습관 여기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의 그 학습장으로 그리고 또 본부도 이제 당분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체육관을 저희들이 이제 짓고 있습니다. 제2체육관. 제2체육관은 지금 제2체육관의 내용은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그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축에 들어가는 본관. 본관이 이제 오래되고 낮아서 이것을 이제 좀 높게 좀 괜찮은 리모델링 형태로 본관 정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에 사용이 참 어려웠던 그 운동장을 인조 잔디로 이렇게 바꿔 놓음으로써 아이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상당히 그 좋은 운동장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그 재원은 대부분 조달하십니까? 국비였습니다. 대부분 그 국가로부터 재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이 지역에 이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잘 설명하면은 이것은 이게 결국은 시민들 또는 도민들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상적인 그 설득력을 그 발휘하게 되면은 예산 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창원대의 그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청장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고, 그 저출산이 대학에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이 되면 인구절벽이 와서 대학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한 24만, 뭐 25만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뭐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이제 대학의 그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걸로, 특히 지금 수능이 서열화돼 있어가지고 지방 대학은 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그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이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는 바로 이제 대학의 입학 자원 감소라는 대학의 실제로 대학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23년 되면 23, 4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학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물론 그렇죠. 국립도 반 정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립대학들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교육의 구조조정, 대학의 구조개혁 이런 차원에서 입학 정원을 계속 지금 줄이고 있죠. 줄이고 그 있죠. 줄이고 있지만은 인구가 감소하는 폭에 비해서는 그 줄임폭이 그렇게 크질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들은 두 가지 시대 정신에 저는 직면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어려운 그 환경,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이 살아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문제, 그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그 추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지역 대학인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인식은 이제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총장님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다. 대학은 상아탑 내에서 머물어야 될, 머물어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 사회가 또는 바깥 산업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경제 패턴 또는 사회 불화와 많은 차이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런 적절한 인력 양성, 인력 공급, 그리고 인력 교육,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학은 산업 현장 인력의 재교육 문제, 산업 현장도 이제 바뀌고 생산 시스템도 바뀌고 또는 제품 구조도 바뀌고 제품도 다양화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이렇게 재교육시키는 문제, 이것도 앞으로 대학이 맡아 나가야 될 역할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평생 교육, 계속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보 교육, 그리고 지식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식 교육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저 대학이고 그 역할을 또한 대학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이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찾아가야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따라서 대학도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이나 또는 그 해야 할 임무 이런 것들을 이제 재정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하고 좀 확산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좀 전에 그 총장님하고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저출산이 되니까 예를 들면 대학의 입학 자원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정부가 구조개혁에 그런 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의 그 구조개혁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올바로 방향을 잡아간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과거 정부의 그 대학 구조개혁이 상당히 그 일률적으로 또 다소 강제성을 띈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대학은 다양하고 또 전문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 또는 지역 대학이 있고, 또 이제 과다하게 많은 그 정원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좀 선별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좀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대학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때, 예. 수도권보다는 지역 대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이 지역 사회에 파급되고,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또 여러 정책을 저기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게 지방 분권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분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 육성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학이 그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되는 가운데서 정부가 이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국립대학은 지역에 따라 거점 대학을 하나 딱 그 육성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까? 거점 국립대학, 그다음에 국립대학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 그 대학의 구조조정의 방향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정부가 지방 분권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참 잘하는 정책이다, 참 좋은 정책이다. 이게 지방 분권이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이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제 거점 대학 중심으로 이제 대학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거점이란 말은 행정 용어도 아니고 또 법적 용어도 아닙니다. 예.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그냥 거점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큰 대학 외에도 교육대학이나 또는 지역중점대, 우리 장원대학은 지역중점대학인데, 지역중점대학, 해양대학, 이런 그 특수목적대학들은, 그 대학의 설치 법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반면에 큰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다 보편적인 그 교육공무원법처럼 보편적으로 대학들이 다 적용받는 이런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법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거점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창원, 김해, 그리고 양산, 밀양, 창녕까지 합쳐서 약 한 250만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반면에 이제 서부 경남, 경상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합치도 맥시멈 50만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 지역 학생들이 한 70% 정도 이 지역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입학생. 그래서 대학은 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연세대학 원주 캠퍼스라든지 또는 뭐 건국대학 충주 캠퍼스 그리고 고려대학 서창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달리 모집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가 크기보다는 규모보다는 대학이 그 설치 목적에 맞춘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의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면 되겠죠. 뭐 그 오히려 적정 규모의 대학이 환경 변화에 훨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 그리고 그 설치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그 대학들은 그 고유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경남 지역에서는 국립대학 중에서는 창원대학이 중심이고 거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거점화 또는 국립대학 네트워크의 그 진행 방향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총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그게 지금 이제 거점 대학으로 인정을 지금 받은 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뭐 하는 움직임도 있고 연합할 때
그 국립대학의 대학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 뭐 한국대학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방향으로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이제 뭐 그냥 그 어떤 합리화도 명분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19개 그 지역 중점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대학도 지역 중점 대학, 부산의 부경대, 그다음에 거모공대, 그다음에 군산대, 이런 19개 대학들이 있는데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지역의 그 지역에서 아주 밀착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교육 활동을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지역과 함께 늘그 상생 발전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의 경우는 그 특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큰 대학들이 이름을 한국대학이라고 해서 그걸 붙여서 공동 모집한다. 글쎄요, 저는 그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하고 진주 같이 모집했을 때 학생들이 어디 가서 수업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큰 대학들 중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학들은 위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뭐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그 대학들끼리 논의가 된데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행되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많은 되겠죠. 제도적 물론.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국립대 네트워크라는 그런 논의들은 아마 이제 몇몇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기간이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가칭 한국대로 하든지 국립대로 하든지 해서 진주 캠퍼스, 뭐 부산 캠퍼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교수들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행이 되려 그러면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이 전개되고 해야지 일관되게 이제 시행이 그렇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런 움직임에 창원대는 그러면 거기 동참하실 생각 저는 뭐 없으세요? 그 저희 장군대학은 교육 잘 하고 있고요. 지역의 중심 잘 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교육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산학 협력 잘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경상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창원에 진주 경상대병원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대학 경남대 경상대 해서 그 창원의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조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창원대가 그럼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밀리거나 뭐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총장님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저게 행정 권역을 구역을 넘어서서 대학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산학촉진법에 의해서 산학 캠퍼스를 그 설립했고, 거기에 이제 몇 개가 경남대도 참여하고 마산대도 참여하고, 경남대나 마산대가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 권역의 대학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대에 이제 이게 몇 개과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그 공동대책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공장의 학생의 뭐 직원의 교수의,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 문제점을 아마 관계 여러에 제시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학도 만약에 저가 우리 창원대학이 진주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두고 거기 몇 개가를 보낸다면 그 경상대학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도 그 양식과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나치게 인구가 많고 산업이 집중돼 있고 또 탐이 난다고 해서 과도하게 권역을 넘어서서 이 창원 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 2019년에 창원대가 개교 50주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임기 중에 이제 50주년 행사를 해야 돼서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가요? 50주년을 기념하는? 네, 그래서 50주년은 참 반세기의 그렇죠. 그긴 기간인데, 그 사이에 그 창원대학은
교명을 달리하면서 예. 많은 역사를 생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장운대학의 발자취를 다시 우리가 더듬어 보고 새로 앞으로 50년 이후에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대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명 동문들이 이 50주년 그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아, 저는 그 동문회관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에 교문을 그 상징탑으로 크게 변형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문들에게 이 모교가 50주년이나 된 이런 전통 있는 대학의 모습이라는 모습을 인식시켜 주고, 또 지역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오래된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문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좀 굉장히 거창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총장님, 한 20년 넘게 추진해온 일들이 있죠. 근데 아직 그게 성과가 없고, 한계. 산업의과대학, 예. 그거 꼭 산업의과대학이 창원대에 꼭 있어야 됩니까? 꼭 필요한 이유 좀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건 같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고, 예. 저희 대학은 그 산업의과대학을 추진한 지가 2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제 창원, 양산, 김해를 아우르면은 근로자 숫자가 약한 100만 명이 그렇죠. 꽤 넘습니다. 되죠. 이 100만 명이 그 100만 명 중에서 산재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 창원병원 같은 경우는 경우도 이제 산재 환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산재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대학 이 산업의과대학 추진을 통해서 이런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산업의과대학이 산재 병원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은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단체를 두고 볼때 광역단체별로 의과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도는 경남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150만인데 의과대학이 5개가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남의대도 있지만 170만 정도 인구에 의과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예. 전남도 180만 인구에 의과대학이 2개가 있고, 부산은 350만 의과대학이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340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이 의료 환경이 대단히 빈약하다. 종합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좀더 전문화하고 수도권 수준의 그 병원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는 아직 멀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환자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이 지역에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슈 쪽에 일본의 그 산업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6월 달인가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의과대학이 산재병원이 들어서고 나서 전국의 산재 환자들이 아마 그 병원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산재 환자 치유에 큰 역할을 했고, 그게 일본 산업의 성장기에 사실 병원이 산재 환자 치유를 통해서 전반적인 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대학 산업의과대학도 전국의 산재 환자들을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꼭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공단이 있고 근로자가 많고 그러나 산재 전문 병원이 없고 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건 계세요? 이제 또 이제 하나 이 지역의 의과대학이 또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 창원 지역의 그 우수 인력들이 이과를 졸업한 우수 인력들이 전부 다른 지역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의과대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그 산업의과대학 수립 계획서를 이미 20년 전부터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예. 청와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예. 국회의원들은 또 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의대 인력 정원 정책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예. 또 정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설립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 그 통로가 막혀 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정부에서는 아마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의료 인력 정원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만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 시행 계획은 뭐 어떤지 소개 못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 그 서명 작업이 있었는데 다시 예. 한번 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취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조금 저기 총장님 개인적인 네.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뭐 총장님 공부하실 때는 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렵게 공부하셨고 20대 초반에 행정고시 됐고 이제 대학 총장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변화해 오셨는데 그런 그 학창 시절 얘기나 또 뭐 그런 그 또 여러 가지 그런 후학 또는 후배 또 미래 세대 준비하는 세대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예. 저는 살아왔습니다. 예. 학교를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 매일같이 6km 이상 아침에 걸어왔고 예. 또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또 걸어갈 정도로 참 먼 벽지에 살아왔고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지만은 꿈을 잃지 않았다. 늘 뭔가 생각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거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 꿈을 이제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희망.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고 예.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 가면은 1등이 하나밖에 없지만 360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방향이든 1등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늘 실패해도 좋다. 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갖춰야 될 덕목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5대학, 6대주가 급속하게 지금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예. 그러면 한국이라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5대학, 6대주를 다 활보하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고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계가 마치 한국의 촌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세계 각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한인촌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한인회가 조성되어 있고 그 한인회는 동료의식을 갖고 예. 한국 기업들 유치나 또는 동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모국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철철 넘쳤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운 이 지식을 세계 전역으로 예. 확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작게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는 우리 국민의 신장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 세대 젊은이들 꿈과 희망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예.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를 저기 뭐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예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총장님 마지막으로요 예. 남은 임기 동안에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조금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참 저희는 그 임기 동안에 우리 340만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대학에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또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다가가는 그런 대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대학의 모습. 그래서 결국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도민들이 내 대학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원대학의 모든 시설들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이며 운동장이며 그리고 강의실 어떤 경우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하고 도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의 모습을 정립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도민들 우리 장원대학 많이 아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총장님 오늘 바쁘신데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대학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인구 절벽을 앞둔 지역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지역과의 상생도 꼭 포함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포커스 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